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른비란 말이에요. 이른비. 이게 뭐냐? 제가 어제도 그 사업가들 CBMC 조찬 모임에서 부산에서 특강을 하고 바로 서울로 왔는데 사업가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금방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른비가 제때 내리고 늦은비가 제때 내려줘야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른비나 늦은비는 자기가 조절을 못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열심히 사업하면 다 회장님 될것 같아요? 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베스트셀러 되고 그랬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되는데 만 시간 축구공 갖고 놀면 다 손흥민이 될까요?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다 손흥민 되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어디냐면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그 엄청난 갈증 있죠? 그때 샘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른비를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엄청난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사해 쪽이에요. 거기는 1년 내내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쿰란 공동체 만들고 이막굴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살아보세요 하는 분들이 저기 모여서 살고 막 그랬었는데 가운데 사진을 보면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다니시던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갔을 때 늦은 비가 진짜 늦게 왔어요. 그 덕분에 초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쁜 꽃이 피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늦은 비가 안 왔으면 저거 못 봐요. 그리고 이른 비가 제때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수확을 못 합니다. 저것은 시편 84편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명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언제 저 비를 거두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저건 죽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 사막에서 비가 안 와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제때 안 오고 늦은 비가 안 와버리면 굶어 죽어요. 저기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초록과 과실을 얻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한 개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절기 중에 이 포도나 올리브를 수확해서 기뻐가지고 막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그게 기가 막혀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지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명절 끝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다시 텐트 치고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지낸다고. 근데 오늘 이게 엮이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묵상할 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는 겁니다. 뭐냐면 요새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드라마죠. 나의 해방일지. 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지 알기 위해서 드라마를 잘 봅니다. 그런데 아니 시간 강사도 아니고 대학의 전임 교수인데 학교 일도 바빠 죽겠고 제가 하는 사역이 또 만만치 않죠. 그거 다 소화하면서 언제 드라마를 보는겨?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밀입니다. 친해지면 제가 살짝 공개를 할 건데 어쨌든 저 배우분 얼굴 찾느냐고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저것도 슬픔이 있는 게 주연급은 찾기 싫어도 막 떠요. 계속 떠요. 인터넷에. 근데 조연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저극 중에서 저분 이름이 소향기 씨예요. 그래서 제가 소향기로 쳤더니 소가 나와.
이미지에 소가 나오고 그 옆에 이렇게 향기 나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향기 용품이랑 소가 같이 나와서 깜짝 놀랐대. 소향기 씨인데 제가 저걸 왜 보여주냐면 저분이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 행복지원센터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 안에서 행복도 강요하는 거예요. 너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좀 날 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니? 끝까지 쫓아가서 동아리에 가입시켜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아리에 가입하면 행복할까요? 근데 저기서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동아리 활동하는 게 소심하고 대인관계가 서툰 사람한테는 그거 자체가 또 노동이 되는 거예요. 저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해방이란 단어에 꽂혔어요. 뭐냐면 해방일지, 해방일지. 직장에서 해방클럽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고하지 않기.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필을 딱 받았어요. 아, 얘네 제대로 하고 있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해방되려면 누가 주인 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저 행복센터 팀장님이 제 마음에 왜 꽂혔냐면 저분이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뭐에서 해방되고 싶냐 그랬더니 사람한테서 해방되고 싶다. 이 얘기는 해방클럽에 온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인데 특히 저분이 해방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표정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소를 원래 없던 미소인데 이거는 살인 미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미소. 그래서 제 별명이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미소가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저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회탈 웃음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돼갖고 상갓집에서도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계속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어떤 상황이거나 이거에 의해서 표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마치 탈을 하나 쓴 것처럼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잠들면 해방, 깨면 다시 저 표정.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전도했던 학생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용어가 있었어요. 면봉녀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게 뭘까? 그래서 저도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가지고 면봉 끝이 하얗죠? 요즘 애들 말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면봉녀가 뭐냐? 그랬더니 면봉을 보면은 얼굴에 해당되는 그 끝에 면 부분이 하얗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왜 면봉녀라고 애들이 놀리는지 이렇게 봤더니 그 학생이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시키려고 모아놨는데 이 학생 얼굴이 너무 하얀 거예요. 일본의 가부키에 나오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얼굴 하얗게 칠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아픔을. 뭐냐면 자기를 감추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거울 보면 어색한데도 계속 그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해방됐어요. 거기서. 근데 이 학생의 깊은 아픔 속엔 뭐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장애인 동생을 돌봐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동네 애들이 자기 동생을 괴롭힐까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커가니까 청소년기에는 좀 동생한테서 해방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얘를 야단치죠. 동생을 야단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쌓여서 대학에 와서 폭발한 겁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른비를 맞는 삶을 주시면 그와 함께 샘물을 마셔서 목마르지 않고 눈물 골짜기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른비가 내리는 거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자꾸 넷플릭스 예를 많이 드는 게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를 예상을 한 거죠. 타인은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거 무시무시합니다. 고시원에서 연쇄살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또 경건한 척 하시는 분들 같으면 또 아니 교수님 어떻게 제가 오징어 게임 봐도 괜찮아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불경건한 나쁜 교수로 몰려가지고
타인은 지옥이다. 저거 고시원에서 연쇄살인하는 건데 저걸 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저 얘기를 했어. 저 인간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알겠죠? 이러면 아시겠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저게 원래 웹툰인데 저거를 드라마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2030 애들은 저걸 공감해요. 왜냐면 고시원에서 살아봤어. 살아봤어. 그러니까 방음 안 되는 게 지옥이에요. 옆 사람이 지옥인 거예요.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방구 소리, 트림 소리 다 들린다. 그런데 탈출할 길이 없어. 맨날 거기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2030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 믿으면은 방구 트림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데 연쇄살인하지 않는 한 옆방해가 사라지면 또 온단다. 그러니까 걔 죽이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 주님께서 너한테 이름비를 제때 내려주시면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이 안 쓰이는 이상한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아 대박 아 로또 맞아가지고 다음날 고시원 탈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름비를 내려주시는 그 삶은 옆에 누가 방귀를 끼건 트름을 하든 뿌시락거리든 빠스락거리든 신경이 안 쓰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제 헤어스타일 보고 짐작을 하셨겠지만 20대에 참선을 많이 해서 도에 득도해서 그렇구나. 명상을 통해서 주변 소음과 격리되는 정신세계를 갖췄구나. 이렇게 추측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여기 증인인데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더럽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제 아내가 짜증나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같은 인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같은 인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웹툰 작가나 드라마 감독이 쓴 말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희곡 속에 갇힌방이라는 희곡 속의 대사입니다. 저게. 타인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냐. 뼈가 시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삶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럼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든 졸업하고 직장이든 어딜 가도 인간과 부딪혀야 합니다.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 인간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 특히 철학자들 중에서 제가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실존주의를 좋아했는데 불교 철학하고도 통하고 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진짜 이 지옥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해방? 웃기지 마. 드라마에서는 항상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해방일 것 같죠. 그때부터 또 다른 지옥의 시작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교수기 때문에 주례를 안 하지만 앞으로도 제자들이 부탁하면 절대 주례를 안 쓸, 제가 절대 안 한다 그러면 꼭 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례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주례를 쓸 의사가 없느냐? 언제 이혼할지 알 수 없는데 뭘 주례를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딴딴 하고 들어오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입니다. 이제 둘이서 피할 곳도 없어요, 이제. 거기서 죽기로 싸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면 돼, 싸우고. 그럼 그 꼬라지를 안 봐도 되는데, 이제 같은 집에서 2차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웃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해방일지, 백날, 첫날 써봐야 해방 안 됩니다. 도로 그 자리예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이 왜 그렇게 지하에 골방 같은 PC방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나. 제가 그 친구들 마음이 읽혀요.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뭘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뭔가에 몰두하면 좀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스님들은 참선할 때 자기 호흡에 집중해요. 자기 호흡에 집중하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참선할 때 스타트가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에 몰입하면 잡념이 사라지죠. 그래서 일중독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딱 끝나는 순간 다시 원점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해방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애들이 자꾸 뭔가에 중독되죠.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 뭔가 구멍 뚫린 빵꾸 난 그걸 메워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근데 불안은 항상 우울로 이어져요. 이게 현대 철학이 정신분석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현대인은 불안해요? 불안하면 우울해요?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 내고 명문대학에 가서 뭘 배우냐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인류는 죽음이다. 너네 다 죽었어. 그 얘기예요. 너네한테 희망이 없어. 실존이 뭔데? 거지 같고 더럽고. 해방 안 돼. 그 얘기예요. 해방일지? 전집을 써봐라. 해방이다, 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너왜 사냐? 그러면 왜 사냐건 웃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양기씨처럼 웃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일본에 정신질환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내면하고 그걸 혼내라 그래요. 일본 말로. 그리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내 모습이 다테마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소양기씨처럼 웃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시대에 충격받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광의 문 교회는 당연히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하회탈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해방이 안된 상태에서 타인은 지옥인데 그 지옥을 경험하고, 진다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짓을 또 합니다. 2차 노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미친 짓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개념 없는 목회자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도들이 출석해서 노동하는 걸 즐깁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답이 어디 나오냐면 다 말씀이세요. 오늘 잘 오셨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시편 84편 한번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느낌이 있어요. 주의 장막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한, 그게 강요된 게 아니라 사랑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해방된 상태의 자유와 기쁨과 참 기쁨과 완전 해방된 자유를 맛보는 사람의 출발이 어디냐면, 주의 장막을 보는 순간 사랑이 올라와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된 관계예요. 그런데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죠.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불안과 우울이 연결되죠? 불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길은, 벗어나는 길은, 현대사회에서 인기 끄는 건 전부 다그 불안을 해결해주겠다고 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 카드를 긁게 만듭니다. 선수련을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요가를 해볼까요?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카드가 빵꾸 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어디냐면 가슴에 난 빵꾸 때문에. 근데 이 빵꾸는 아무도 메워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또 명상도, 요가도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불안, 실존적 불안. 인간이 왜 실존적으로 불안할까요?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품에서 떠났는데 격리 고통이에요. 분리불안입니다. 이건 분리불안은 동물들도 분리불안이 오면 우울증이 걸려요. 이게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나를 덮치는 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나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 5절에 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시온의 대로는 딴데 어디 난 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질문 받아요. 전도할 때. 그러면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방적인 은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넌 질문을 하고 있잖아. 이거 아주 좋은 거야. 그러면 그 퀘스천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것이 되면 진짜 완전 해방, 불안감과 우울감과 고통으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답이 8번에 나옵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데 이게 cry out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cry out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cry out 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시 첫 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 안에서 내가 지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저게 이제 시편 84편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만든 찬양이에요. 일본 찬양인데 꽃들도라는 찬양 아시죠? 하나모. 그런데 저기 제가 붙인 사진이 뭐냐면 동일본 대지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베대학의 개공교수로 있을 때 고베에 그 지진 박물관이 있어요. 고베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캠퍼스에도 그때 잃어버린 교수, 학생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기념관에서 우리 한국 고등학생들이 관람 오면은 꼭 박수를 쳐요. 신나가지고 그게 막 무너지는 영상을 틀어주거든요. 박물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이랍시고 한국에서 받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에서 해방될래? 그럼 그 쓰레기 같은 이데올로기로부터 또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다양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저 동일본 대지진으로 무너진 폐허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애지중지 아끼던 고양이를 잃었는데 고양이 하나 없어져도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진으로 딱 사라졌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숨이 막힙니다. 근데 제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가족을 잃거나 친구를 잃은 일본 크리스찬들이 그 황무해진 땅을 보면서 저 찬양을 불러요. 근데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이게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생명샘이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 속에서 지금 내 눈에 목도 하지 않는 거를 봅니다. 그 이면을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다. 자,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는데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됩니다. 뭐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영광의 문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 파괴된 어떤 상황에 있든 눈물 골짜기에 있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영광의 그가 오시는 그날은 완전히 모든 꽃이 만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황폐해진 이 상황에서도
꽃도 구름도 나무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대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걸 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 골짜기에서 맑은 샘을 마시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예수 전하는 교수님이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죄 때문이냐? 날 때부터 못 보는 이거는 누구 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제가 예수를 전할 때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 이왕이면 손흥정 감독님 아들로 태어나면 손흥민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왕 축구할 거면. 근데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제가 헤어스타일 선택했어요? 고정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족 선택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가졌던 상실감, 또 고통, 아픔, 지금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회장님들도 다 아파요. 돈 있으면 해결될 것 같죠? 해방될 것 같죠? 돈에 또 갇혀서 특별히 뭐가 또 아파요. 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그거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픔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온 것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울산에 저희 캠퍼스 옆에 교회인데 거긴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교회를 갔어요. 바빠도. 그래서 집회를 막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것들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고통, 그 고통 안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른비를 맞는 새로운 삶 속으로 가야 한다. 그게 예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어떤 불자분이 제가 온다 그러면 꼭 초대를 해요. 전도하려고 VIP로 모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썩소를 딱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알아요. 그 마음을. 예전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하겠지. 뭔가 아, 대단한 마스터한테서 나는 가르침을 받고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과응보만큼 큰 저주가 있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인도를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차가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아무도 안 고쳐요. 그리고 거적대기 하나씩 들고 나와서 다 자리를 펴요. 그래서 뭐지? 나는 지금 초조해 죽겠는데 안 가요? 안 가요 아무도. 그래도 조금 있다가 짜이 차팔로 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마시고 다 자 기사 아저씨도. 뭐지?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간, 우리가 느끼는 공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가 달라지면 보는 관점과 완전히 모든 게 바뀝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렌트한 차가 현지인이 운전을 하고 제가 그 사람 옆에서 가고 있었는데 트랙터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친 운전자가 발 뒤꿈치가 벌어져가지고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간 데일밴드를 일단 붙여주고 잘 협상을 해갖고 돈을 주는데 분위기 보니까 제가 당시에 20대인데도 싹 스쳐간 게 뭐냐면 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한 거. 내가 돈 줘도 그 돈이 저분한테 못 간다. 그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착취하기 때문에 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몰래 돈을 찔러줬어요. 따로. 그런데 그때 뭘 느꼈냐면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카스트 안에 갇혀서 저렇게 괴로운데 왜 안 죽어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자살하면 윤회하니까 더 나쁜 걸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더러운 이데올로기인데
인과응보가 저주라는 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살하면 나쁜 업을 졌잖아 또. 그 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만 년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응보만큼 저주가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랑 같이 요한복음 7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37절입니다. 7장 37절로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명절 끝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놓쳐요. 이게 어느 명절이지? 그래도 초막절입니다. 근데 시편 84편 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른비가 내리려면요 초막절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인데 우리 양력으로, 그런데 가을에 이른비가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초막절날 감사드리는 거는 이 곡식을 수확한 것보다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 초막절이 수카가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텐트.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지냈던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절기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오셨는데 뭔 또 절기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절기는 지키는데 초막절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껴. 근데 절기는 찰떡같이 지켜. 명절이니까. 그 사람은 이른비가 내리는 삶을 맛볼까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직장생활 타인은 지옥이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근데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를 깨시려고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목회자들에게 안전한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난리를 치니까 제가 비웃은 거예요. 백날 싸워봐라. 너희들을 흩트기를 원하신다. 그런 제사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초막절입니다. 왜 천장이 없는 텐트에서 지낼까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쁜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러니까 포도와 올리브가 상징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탐스럽게 익은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집에서 나와서 다 같이 천정이 없는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기뻐합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 생활한 걸 왜 기념합니까? 광야 생활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은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죠. 그럼 광야 생활은 뭘까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도 절기죠? 이게 강력하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의 피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그 빵꾸난 인간의 본질적 불안감, 두려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와도 괜찮아.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 오버입니다. 괜찮아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뭘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성화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든 광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삶을.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 84편 전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모든 아픔, 불안감, 두려움, 내 실존적 한계,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으로 인한 상처, 아픔, 얼굴을 허옇게 칠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인 그 복중에서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초막절 이후에 내리는 그 이름비는 성령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신 가운데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시는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복받는 게 뭡니까? 이름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갈망할 때 시편 84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cry out 그에게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그 삶을 그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깊이 본문 말씀으로 택했던 바로 그 시편의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무너진 폐허 앞에서 꽃들도 구름도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고대한다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치유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이름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오세요. 주저하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나오세요. 주여,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흉중에서 또 그 복중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은 이 자리에서 치유될지어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의 깊은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자리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당신의 딸이 당신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딸의 삶 속에서 영원히 이른비와 늦은비가 때마다 내리고 적절히 내려서 아름다운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당신의 어여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 이 딸이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버지 깊은 영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모두 고쳐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초막절이 끝날 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특별한 눈물을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 무릎 꿇고 아버지 당신께 나아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아들을 특별히 만져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 형제가 당신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형제가 되게 하시고 늦은비와 이른비로 축복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들녘과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를 괴롭혔던 모든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들은 지금 이 순간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청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으로 항상 아름다운 결실을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아들로 서게 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